쭉 지금까지 후보자님은 성별 다양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념적으로 다양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번 검수완박법 최종 결정에서도 그게 여실히 드러났죠. 국민들께서 내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우리 법이냐, 국제인권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응을 달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비판의 지점이나 비판의 내용이나 수준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구성이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편향된 결정을 한 것이다라는 비판이 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하시냐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재판 결과를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오늘.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재판관 구성이 다양하다고 보십니까? 네,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하다고 봅니까? 네.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5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구성을 해놓았죠. 이게 다양하다고 봐집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그런 연구회로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래도 여성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성별로 네. 쭉 지금까지 후보자님은 성별 다양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념적으로 다양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번 검수완박법 최종 결정에서도 그게 여실히 드러났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완전히 망쳐놨어요. 대표적인 게 이석태 재판관과 김선수 대법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 후보자께서는 그게 용납이 됩니까? 이석태 재판관과 김선수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까?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선량한 국민의 상식에서도 답변을 못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했어요. 그때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의 직속 부하였던 이석태 김선수를 한 사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한 사람은 대법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현대 문명 국가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네? 이거는요, 역사의 길이 나올 뿐만 아니라 치욕적인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예?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행태를 보였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오늘의 이 지경에 이르렀고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국민적 신뢰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린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국민들께서 내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우리 법이냐, 국제인권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응을 달리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시고 조금 전에 이탄희 위원께서도 재판소의 다양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요.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현직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자기 직속 부하로 데리고 있던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시키고 대법관을 시킵니까? 네? 아예 노골적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정치화 시키려고 노골적으로 작심하고 버려놓은 행태입니다.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또 후보자께서 재판관이 되신다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네. 그러나 비판은 가능하다. 네. 지금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이 다양성을 잃고 편향되게 구성돼 있어서 편향된 결정이 나온 것이다라는 식의 논리가 네.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까? 헌법재판 지금 계신 재판관님들이 어떤 지금 나온 결정에 관해서 지금 네. 여러 번 논의를 의논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와 관련해서 그 비판의 지점이나 비판의 내용이나 수준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구성이 편향돼 있기 때문에 편향된 결정을 한 것이다라는 비판이 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하시냐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떤 네,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재판 결과를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은 그렇게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야말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런데 그 결정의 효력을 그냥 강요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 되겠죠. 그런데 적어도 대한민국의 법관이나 재판관들이 지금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좌지우지하고 특히 그것이 특정 연구단체에 가입돼 있었다, 특정 모임에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편향성이 지적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정당한 공격인 것입니까? 그렇게 판단이 어렵습니까? 지금 후보자 계속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나 말씀을 못하시는 부분은 네. 생각은 있는데 말씀하기가 곤란해서 그러는 겁니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생각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제가 여기서 어떤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에 관해서 그 부분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죄송스럽습니다. 어제 김영두 후보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네. 분명하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의견도 지금 밝히지를 못하고 계세요. 아니 학문적이나 논리적인 공격으로 비판으로 판결의 내용을 리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 당사자의 신상을 털고 그 사람이 어떻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향해야 될 비판의 형태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뭐 신상을 털거나 개인적인 문제와 비난하는 것은 그게 본인의 지금 생각합니다. 말씀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돌아가서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 말씀에서 부모님의 빈곤, 그 다음에 본인이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가난에 대해서 말씀을 추억을 하셨어요. 네. 본인에게 그게 소중한 기억입니까? 고통스러운 기억입니까? 소중한 기억입니다. 그 가난은 개인의 책임입니까? 사회의 책임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어렵습니까? 꼭 저는 가난이 꼭 사회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부족한 개인의 탓이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뭐든지 다 복합적이죠. 그렇지만 어느 네. 부분에 대해서 더 네.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앞으로 모든 사안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살던 시절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부분 가난하던 저출산은 여성의 책임입니까? 사회의 책임입니까? 출산을 하고 아이를 기를 어떤 충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지 이제 못한 제도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빈곤의 문제는 지금 인류가 직면해 있는 과제로 앞으로 기후 문제, 에너지 문제, 빈곤 문제, 환경 문제 여러 가지로 계속 지적되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지금 후보자의 철학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시면 안 되죠. 민사사건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기준으로만 보신다면 세상에 노동법의 노동자들의 권리는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이며 그걸 다 계약관계를 보면 꼭 그런 않습니다. 점에서의 철학을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 청문회라는 자리가 네. 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굉장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헌법재판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30주년 기념으로 국민들께 설문조사를 했을 때 네. 1등을 했던 게 네. 어제 들으셨죠?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위안부 배상에 대해서 소극적인 정부의 위헌 결정을 한 것. 네. 예. 그 부분에 대한 결정 요지가 뭔지 아십니까? 확인해 보시고 네. 다음 질문에 다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